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허 특검은 문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부정부패보다 더 큰 범죄라며 강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특검팀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직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과거 특검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특검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해 공론을 왜곡,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번 특검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여론과 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를 왜곡하는 건 부정부패보다 더 큰 범죄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허 특검은 앞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도 특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수사라는 게 뭐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쉬운 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쉽지 않을 것이니까 특별검사까지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허 특검은 6명의 특검보 후보 인선에도 진전이 있었다며 특검 사무실도 서초동 인근 두세 곳을 검토 중이라며 준비 상황을 밝혔습니다. 실세 정치인도 예외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면 뭐 조사하는 것이고 또 그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특검팀은 늦어도 이달 27일부터 수사 일정에 돌입해 최장 9월 25일까지 90일간 수사 대장정에 오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